오늘은 세계에서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던 공과식물인 히카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카마는 줄기에 콩이 열린다 해서 콩감자와 얀빈이라 하고 멕시코가 원산지라 멕시코 감자민 멕시칸 순무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 유입되어 재배가 활발히 시작이 되었고 청기누설 등의 여러 방송 매체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며 세계 슈퍼푸드계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히카마 재배는 콩같이 생긴 종자를 11월에 채취해서 이렇게 실을 잘 말린 다음에 내년 4~5월에 파종하시면 됩니다. 수확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할 수가 있고 올해 조금 늦게 심어서 이제 수확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년째 재배 중이며 한겨울철에 조금씩 맛보려고 대량 재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한 상태라 내년에는 재배를 조금 더 늘려서 농산물직 판장에 한번 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히카마 뿌리는 흰색의 괴경을 가지고 있으며 사과 2배 정도 크기로 무게가 500g 내외로 반으로 자르면 배나 감자와 비슷한 하얀 크림색입니다. 맛은 배맛과 무맛 그리고 사과맛도 조금 나고 아주 시원하면서 씹는 감촉이 아삭아삭하며 단맛의 즙액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히카마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고혈압과 식후혈당 상승 억제, 골다공증, 대장암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강원대학교에서는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 혈청 콜레스테롤 조절, 내장 비만 억제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뚱뚱한 여성들이 히카마를 핸드백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서 먹을 정도로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해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방살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한 방송에서는 히카마를 먹고 허리둘레와 뱃살이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1년 이상을 꾸준히 먹었더니 허리둘레와 뱃살, 전체적인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비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감자는 100g당 55kcal라면 히카마는 100g당 35kcal의 저열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속의 환경 개선으로 배속이 거북한 증상을 없애고 공복감을 느끼지 않아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장에 쌓인 노폐물을 빨리 배출해 변비에도 좋으며 뮤신과 콜라겐 성분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히카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면서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먹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인슐린과 유사한 활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유도된 당뇨 생지에게 식후 고혈당과 저혈당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히카마 추출물은 글루코시다아제와 아밀라아제에 대해 현저한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히카마 추출물 섭취 후에 식후 혈당 수준이 30분과 60분, 그리고 120분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카마 추출물은 당뇨 글루코시다아제를 억제함으로써 식후 고혈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치료를 위해 히카마를 응용해서 만들어 먹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 밖에 비타민C의 영양제가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과 어린이들의 골격 형성에도 효과가 작용합니다. 특히 히카마의 무기염류 성분들은 뼈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빈혈과 어지럼증을 치료해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히카마는 그냥 생으로 깎아서 먹는 게 제일 간편하고 물을 대용해서 깍두기나 동치미, 김치 등의 기타 요리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오므라이스나 카레라이스에 히카마를 넣어 드시면 감자와 비슷한 맛이 나면서도 달콤하기 때문에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히카마 주스를 만들 경우에는 사과나 바나나 등의 과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단맛 덕분에 청량감이 있고 시원한 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갈아놓은 녹즙에 새싹보리 분말을 한 스푼 넣고 섞어서 먹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히카마는 뿌리를 제외한 잎과 콩, 콩깍지에는 강력한 살충 성분인 로테논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호흡곤란과 구토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으니 뿌리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이 매우 강한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과 설사,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